안녕 키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짜 내가 그 올바른 키토쟁 사용 설명서의 인트로 버전 영상을 만들고 한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4주째인가?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지루할 수 있거나 어려울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재미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내가 재밌고 제대로 된 과학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하다 보면 뭐 늘겠지.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키토젠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키톤체 생성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으로 설명할 계획이고, 진화적으로 봤을 때 키톤체가 왜 중요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저는 올바른 키토제닉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키토제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키톤체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키토인들은 키톤체에 대해서는 아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대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뭐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섭취하면 키톤체가 나온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키토제닉을 하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심도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키톤체는 포도당의 고갈된 상태에서 지방산을 연소할 때 가스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자, 이 키톤체에 세 가지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산,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가 있어. 키토젠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잖아. 난 그런 적이 없지만 아세톤이에요. 왜냐면 아세톤은 호기로 배출되거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물질은 다른 장기를 가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심장, 신장도의 근육은 이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히 심장과 신장은 에너지의 60에서 80%가 지방을 산화시켜서 생산해 냅니다. 그만큼 식이지방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지방을 꼭 섭취해야 돼. 물론 막 트랜스 지방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포화지방도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좋은 지방산을 선택해서 섭취를 하셔야 돼. 무지방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해요. 그래서 바디빌더들이 신장이 안 좋은 것을 단적인 예로 살펴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인간의 주요 에너지원은 지방산, 포도당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단백질도 에너지원을 쓸 수 있고 젖산과 피부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에너지가 탄수화물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질이 어떻게 대사되는지 분자 수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주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랑 지방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져서 이 아세틸코에 있는 TCA회로에 들어가서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키토인들은 포도당을 초제한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지방산의 베타 산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를 만들어내죠. 이 아세틸코에이도 다시 TCA회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처리할 때 조건이 있어. 그건 바로 옥살로아세트산. 그런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피루부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베타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아세틸코에이 대부분이 TCA회로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 또 다른 경로가 있죠. 그게 바로 키톤체입니다. 과잉의 아세틸코에이는 키톤체로 합성이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다른 장기나 조직의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아세틸코에이로 복원돼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키톤체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키톤체를 사용한 시절, 시기는 언제일까? 1번 군사정권 시절, 2번 IMF 시절, 3번 6.25 사변, 4번 외할머니의 칠순잔치. 당연히 3번이겠죠. 6.25 사변, 전쟁 때 많은 이들이 굶주렸죠. 그때는 분명히 키톤체를 생산해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서도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최후의 생존자는 17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살아있었어. 생각해봐. 1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그건 바로 키톤체의 에너지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키톤체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생명하고 직결된 기관이 있을 거냐? 우리의 심장, 뇌. 특히 뇌가 포도당만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그 생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은 이 키톤체는 뇌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키톤체가 왜 뇌에 중요한 물질인지 진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질문은 이거야.
도대체는 왜 진화했을까? 자,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면은 분명 이 질문에 대한 괜찮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뇌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 키톤체는 뇌가 발달한 시점부터 어떤 선택 압에 의해서 진화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키톤체는 1만 년 전에 우리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시기는 바로 빙하기예요. 이른바 홍족쇠, 즉 260만 년 전에서 빙하기가 끝나는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얘기해요. 우리의 최근 선조인 호모 사피엔스와 그 직계 선조인 호모 에르투스도 그 위에 선조인 호모 하빌리스는 이 빙하기 때 진화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빙하기 때는 오늘날의 날씨보다 5에서 10도 정도 더 춥다고 해요. 분명 탄수화물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겠죠. 물론 우리가 상상한 대로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초원지대도 있었고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간빙기는 빙하기보다 좀 온화한 날씨를 얘기해요. 그 시기에는 4만 년에서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온화한 시기 때도 분명히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나뭇잎 먹는다든지 덩이줄기 같은 거, 가끔은 뭐 과일도 일부 섭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빙하기 때는 웬만하면 탄수화물이 지금 현재만큼 풍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빙하기 때 우리의 선조들은 다량의 단백질과 지방산을 섭취했습니다. 왜냐면 그 시기에 서식한 동물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맘모스의 그 사냥수, 동굴사자, 많은 포유류들이 있었어요. 주로 사치를 먹는다든지 수렵생활을 통해서 먹이를 획득했겠죠. 이때 우리의 뇌가 발달합니다. 왜냐면 우리 뇌의 50에서 60%는 지질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아르키도산이랑 DHA예요. 그러니까 이 채식만으로는 뇌를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뇌가 발달해서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침팬치의 뇌의 용량은 400cc밖에 안 되는데 성인 남성의 뇌의 용량은 1400cc, 거의 3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관련된 가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비싼 조직 가설입니다. 1995년도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피터 힐러랑 레슬리 아이엘로가 인간이 큰 뇌를 가진 것은 식단의 변화로 창자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하고 영장류하고 비교해야 돼.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은 선조를 두고 있죠. 심팬치, 고릴라, 뭐 원숭이들은 대부분 식이섬유만 섭취해. 과일하고 채소 위주로 분해하기 힘든 식이섬유다 보니까 창자의 길이가 인간보다도 1.5배나 길어요. 그리고 분해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소화관 쪽으로 쏠려. 뇌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단백질 많이 섭취했잖아. 보구도 사용했잖아. 불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소화하기 쉬운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화관 쪽으로는 다 들어가지 않아. 대신 뇌로도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발달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신체 질량의 2%만 차지하는데 쉴 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20%야. 그만큼 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골격근은 15%밖에 안 돼. 골격근은 기근 시에 포도당 신합성만으로도 충분히 뇌의 에너지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에너지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포도당 신합성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키톤체 시스템을 진화시킨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내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건강한 성인의 뇌 조직에서는 100g당 1분 동안 약 6에서 7mg 정도의 포도당을 소비해요. 이거를 대략 계산하면 하루에 약 120g에서 최대 150g을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 전체 칼로리 2000칼로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60%를 탄수화물에서 갖고 왔다고 치자. 그거는 1200칼로리로서 300g의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는 섭취한 포도당의 40에서 50%가 뇌에서 소비하는, 따라서 기아시의 뇌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 물론 우리가 포도당 신합성을 통해서 일부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젖산이나 피루부서에서 약 40g, 지방에서 한 20g, 근육에서 약 20g. 근데 총 80g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다행히 우리는 키톤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뇌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뇌에는 별 악요세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단식하게 되면 하루에 100에서 150g의 키톤체가 생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에서도 키톤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키톤체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물질로 보여지는 거예요. 키톤체가 뇌를 보호하는 연료로서 이 내용을 좀 더 강화하고자 내가 근거 하나 또 제시를 해볼게요. 자, 우선 뇌는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을 사용하지 못해 오로지 포도당하고
키톤체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방산은 포도당에 비해서 수소 원자가 더 많아요. 그만큼 연소할 때 산소의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키톤체가 사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산이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서 생산해낸 ATP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생산해낸 ATP보다 생산 속도가 느려요. 생각해봐, 뇌는 신경활동이 되게 활발한 조직이야. 그런데 그렇게 느리게 생성되는 에너지를 사용할까? 연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키톤체가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 진화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역시 키톤체는 인류 진화에 중요한 물질인 만큼 현재 인류한테도 소중한 물질로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뇌 말이. 아무튼 우리 키토인들이 이 내용을 갖고 키토제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동기 유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대부분을 설명하진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키토제닉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설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비싼 조직가설을 반박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족보행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전 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두 다리를 이용해서 뇌가 발달됐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게 바로 BDNF, GDNF. 아무튼 오늘은 뇌의 발달보다 키톤체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설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많은 직업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험생들, 장시간 외과수술 하는 의사선생들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티스트분들, 도로 위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도 집중력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를 둔 어머니라면 오늘 저녁 밥상에 아이들을 위해서 생선조림 어때요? 혹시 알아?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갈지. 그럼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키로 모터베이터 5 stars baby. 5 stars, 5 stars, 5 stars.